안녕하세요. 고향 누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목이버섯 장아찌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작은 목이버섯 압축돼서 나와요. 이 하나가 불리면 이렇게 한 줌이 돼요. 이렇게 크게 한 줌. 이렇게 우리 주먹으로 한 줌. 참, 기술이 좋아요. 이 조그만한 게 이렇게 크게 한 줌이 나오거든요. 자, 얘를 한번 우리 장아찌를 한번 담아 보시게요. 미리 불렸어요. 한 시간이면 넉넉히 불릴 수가 있고, 그 목이버섯이 이게 이 끝에 이런데 이렇게 혹시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 따듬어 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이거 장아찌 담으면 정말 새콤새콤 얼마나 맛있는데요. 자, 얘를 한번 장아찌를 담아 봅시다. 양파를 아주 조그만한 거. 양파를 좋아하시면 큰걸 넣으셔도 되고, 양파하게 그냥 좀 이렇게 3등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얼큰하니 청양고추 색색이 넣어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청 이게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또 맛있는 장아찌를 해 먹어 볼 기회가 이렇게 또 있네요. 자, 목이버섯 한 줌에 설탕 반컵, 종이컵으로 하세요. 저희 계란컵은 종이컵이에요. 설탕 반컵, 물 반컵, 식초는 꼭 현미식초를 쓰셔요. 다른 식초는 안 돼요. 이렇게 현미식초가 장아찌는 제일로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사과식초 그것은 좀 이렇게 좀 드측지근하니 이렇게 새콤한 맛이 덜해요. 근데 꼭 현미식초 쓰셔요. 간장 한 컵, 간장감 한 컵이고, 나머지 물과 설탕, 식초는 반 컵씩이에요. 저는 이걸 잘 끓이지 않아요. 끓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얘가 이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상하지도 않고,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얘를 여기다 부어주기만 하면 돼요. 혹시 이 간장물이 남는다면 드시다가 남으시겠잖아요. 재사용하세요. 그러면 맛이 동일하게 새콤달콤 아주 맛있는 장아찌 물이에요. 간단해. 이게 음식이 간단해서 좋고, 이거 좀 적은 듯하죠? 이거 제가 항상 많이 잡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게 3분의 1이면 안 되면 얘네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 이건 내일부터 먹을 수가 있어요. 자고 나면 아주 맛있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물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맛있겠다. 오돌오돌, 새콤새콤, 달콤, 오돌오돌. 정말 이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목이버섯 장아찌 아주 몸에 좋아요. 자, 꼭 한번 해 드시고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감사합니다.